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잉. 10명의 친구가 인사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잉. 모든 친구들이 다 할 때까지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지원아. 다시 해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 앉아서 두 다리를 뻗어볼까요? 두 다리를 뻗어볼까요? 그러고 자, 이렇게 합니다. 쭉쭉쭉쭉. 다시 해볼게요. 시작해요. 쭉쭉쭉쭉. 이쪽 팔도 시작. 쭉쭉쭉쭉. 다리도 시작. 쭉쭉쭉쭉. 한 번 더. 자, 시작.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모두 다 잘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찬양할 준비 됐나요? 아, 찬양할 준비 됐나요? 지금 예나밖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찬양할 준비 됐나요? 더 크게 됐나요? 네, 그럼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자세히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와, 제일 빨리 하는 친구 선생님 봤어요. 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친구야. 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 자세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사도신경 외울 수 있는 친구들 눈 꼭 감아주세요. 우리 준성이는 벌써 눈을 꼭 감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높이 뛰면서. 자, 준비. 얘들아, 준비, 준비.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효재야, 벌써 일어났어. 자, 한번 자, 준비, 준비, 준비. 아직 앉아서. 자, 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준비.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지원이가 서서히 일어났어요. 다시 얘들아, 다시 앉아. 다시 얘들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자, 할렐루야. 아멘.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한 명의 친구만 엄청나게 크게 했어.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한 번만. 자,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해봅니다. 지호야, 준비. 자, 준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아플 적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기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찬양하고 있나요? 찬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요, 이 완전하신 주님을 믿나요? 우리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아요. 이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아볼까요?
감아 봅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힘이 많이 없나 봐요. 그쵸? 네, 그런가 봐요. 이제 헌금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드리면서 할래요? 찬양하면서 할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알죠?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풀었는데 모르면 모르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다 같이 드리면서 할래요?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재물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채워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동화 볼 시간이죠? 동화 다들 보고 싶나요? 좋아요. 보고 싶은 친구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좋아요. 자, 동화. 미안해요. 다시. 동화! 나와라! 안 돼. 별로. 손도 이렇게 안 하고, 나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동화가 나올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동화! 안 나와라 해서 누가 안 나와라 했어. 자, 동화, 다시 한번. 동화!
나와라. 지혜가 가득한 잠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저를 따라오세요. 말이 나오는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면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해져요. 그렇게 놀기만 하는 게으른 사람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해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항상 우쭐대며 버릇없게 행동하죠. 악한 사람은 뻔뻔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온종일 욕심만 부려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잘 살피며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줄 알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삼켜 없애버리죠. 또 다투며 화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절제가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을 검사해주는 의사를 입술 앞에 세워두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해서는 안 될 말은 절대 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맞아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세요. 그 어떤 지식도, 잘 세워진 계획도 기쁨 되신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니까요. 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 때 네,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만나서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시작. 입술을 지켜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안 모아진 것 같아.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을 시작. 입술을 지켜라. 좋아요. 오늘 입술을 지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호가 얘기해줬는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변신 퀴즈 해야죠. 지난주 변신 퀴즈 다들 주보에 적혀있는 거 봤죠?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땡땡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자, 몇 번일지 한번. 자, 지금 손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번인지 보지도 않고 이거 벌써 맞춘단 말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열쇠? 어잉? 자, 2번 열차? 어잉? 자, 3번. 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세요. 3번 열매. 자, 손 내리고. 자, 준비 시작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준비 시작. 제일 뒤에 저기. 좋아요. 일어나서. 정답 일어나서. 몇 번? 3번 열매. 정답 맞나요? 와, 맞습니다. 박수! 좋아요. 나중에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오도록 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땡땡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열매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라게 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네, 말을 심으면 말이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자란다? 맞아요. 팥을 심으면? 팥. 맞아요. 사랑해를 심으면? 사랑해. 고마워를 심으면? 고마워. 맞아요. 우리 입술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로 맺힌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혀를 써서 말하는 그 말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꿀꺽. 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열매를 우리 말로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요. 오늘부터 오늘은 지금까지랑 반대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말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봅시다. 성경책 꺼내세요. 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아보세요. 자, 성경책 어디 말씀일까요? 잠이 오는데 잠이 오는 잠언, 맞아요. 잠언. 잠언 몇 장? 20? 맞아요. 21장. 21장 몇 절? 몇 절일까? 어, 맞아요. 잠언 21장 23절. 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와, 우리 윤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알기로 성경 찾는 거에 그렇게 잘한다고. 맞죠? 효림이도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요. 효림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자, 우와, 찾은 친구들 많아, 많아. 잠언 21장 23절. 자, 다 찾은 친구 손 살짝 들어보세요. 이야, 이야, 거의 뭐, 거의 3분의 1 찾은 것 같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거의 다 찾아가고 있어, 거의 다 찾아가고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자, 다 찾은 친구들 손 내리고, 못 찾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 좋아요. 저기 끝에, 저기 끝에. 네. 저기 끝에, 제일 뒤에, 저기 끝에. 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찾았나요? 저 목소리가 다 안 찾은 것 같, 다 찾았나요? 어, 좋아요, 좋아요. 다 찾은 것 같은데. 어, 자, 잠시. 친구들, 우리 스티커 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죠? 스티커 벗어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딱 보고 있어요. 누가 스티커 벗어나나. 자, 우리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한번 우리 예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 읽었어요. 좋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옛날에 우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어. 전도사님 커피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전도사님 카페에는 왼쪽에도 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문이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사를.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 태환 씨, 이제부터 손님이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손님이 떠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뭐라고? 아니, 안녕하세요 말고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손님이 가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손님이 왔다 어떻게? 어서 오세요. 자, 손님이 간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이 두 개 있었잖아. 두 개. 맞지? 이쪽에서는 손님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손님이 동시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요. 네. 아무튼 어서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어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말하는 입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마한 거 이거 뭐예요? 이거 혀. 맞아요. 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혀가 뭐랑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랑 같다고 얘기하는지 전도사님이 몸으로 문제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뭐야? 맞아요, 맞아요. 전도사님, 와, 문제, 이거 전도사님 나중에 맞히고 선물 줄게요. 알겠죠? 자, 우리 혀가 뭐랑 같다고? 뜨거, 불. 불이랑 같다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성경 안 찾아도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죠? 뒤에 보이나요? 좋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혀는 뭐랑 같다고요? 맞아요. 불도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라 무슨 불? 맞아. 지옥 불이랑 같대요. 여러분은 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죠? 또 뭐라고요? 소방차 불러야 돼요. 또 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지율이. 지율이는 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무서워. 맞아. 혜인이는 무서워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우찬이. 소화기.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불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있으면 추울 때 우리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불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 무섭기도 무섭고 엄청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좋은 곳에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멋진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혀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불처럼, 지옥불처럼 어떻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과 같은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자, 우리 말과 혀를 올바르게 잘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자, 근데 전도사님 특별히 오늘은 네, 외국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어 잘하나요? 괜찮아. 저 외국어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아. 전도사님이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듣고 따라할 수 있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전도사님이 오늘 어떤 말을 준비했냐면 네,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준비했어요. 히브리 말. 네, 우리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 말을 준비했어요. 자,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자, 혀를. 샤마르. 조금 비슷했는데 다시 한번 샤마르. 다시 한번 샤마르. 혀를 어떻게 한다고? 샤마르 하는 거예요. 샤마르. 샤마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돼 있죠. 샤마르가 무슨 뜻이라고?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샤마르. 아니 무슨 입시하고 논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그래서 이 샤마르는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키는 모습이냐? 우리 입과 혀를 어떻게 지키는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게 뭐를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딱 보면은 이거 예, 군사들, 병사들이 맞죠? 군인들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성을. 맞죠? 성을 지키는 모습처럼 지키는 걸 샤마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샤마르. 샤마르. 네, 샤마르. 혀를 뭐처럼 지킨다? 성처럼 지킨다고. 성처럼. 이 군인들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지키겠죠. 맞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보는 병사들처럼 살펴보면서 이거는 좀 나쁜 말인 것 같아. 이거는 적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병사들처럼 우리 입을 지키는 걸 샤마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샤마르 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말씀해 보면은 잘 보세요. 입과 혀를 샤마르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 고난, 안 좋은 일로부터 보전한다고 돼 있죠. 보전한다는 말도 샤마르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지키면 이 말이 나를 또 샤마르 해주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혀를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로마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를 준비했어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혀를 담마소 담마소 다시 한번 혀를 담마소 담마소 네, 뭐 비닐에 담아줘 이게 아니라 네, 담아줘요 담아줘 담아줘라는 말은 이럴 때 써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말이에요 말 말인데 마크 얘기하는데 네 야생말이에요 야생말 야생말을 동물을 야생에 있는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거예요. 길들일 때. 자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사는 이 말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는 야생말은 길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길들이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혀는 길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 보세요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네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혀는 길들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이? 전도사님. 그러면은 예? 뭐 이렇게 아까 혀를 담마소. 예, 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혀를 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빨갛게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네, 여기 말씀에 잘 보면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혀는 오직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혀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길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혀를 담마소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께 우리 혀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혀는요.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데 이 혀를 잘 사용하면요. 모두를 도와주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두 가지로 얘기해줬죠. 첫 번째는 샴마르 입을 혀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르니까 이 혀를 밖으로 안 내보내기 위해서 병사들이 성을 지키듯이 입을 지키는 샴마르 성문을 잠그듯이 입술을 잠그고 혀를 지키는 걸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를 담마소 담마하죠.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듯이 주인이 될 사람 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과 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혀와 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말이 하나님과 같은 멋진 말을 하는 도구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샴마르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담마아주 길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입술을요 하나님께서 담마아주 길들이시도록 맡겨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말과 혀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사님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힘으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해야만 우리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사용할 수 없는 내 입술의 말과 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쁜 말들을 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은 죄투성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말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말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완전하게 만져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들을 지키고 또 길들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을 다스리는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입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자 이제 광고하고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오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엊그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공과책 말고 특별히 재밌는 공과를 할 거예요. 공과책 가져온 친구들도 좋아요. 근데 오늘은 재밌는 만들기를 할 거예요. 만들기. 그래가지고 우리 민속놀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제기차기에 쓰는 제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활동공과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책엔 꿈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영상 틀어줬는데 혹시 영상 있나요 지금? 없나요? 네, 그 영상을 제가 학부모님들께 또 그리고 선생님들께 따로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책엔 꿈 지원할 친구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방역 수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1.5단계로 변경돼서 예배 인원의 30%,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8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대면 예배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끼리 나눠져서 하는 분반 공부 공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과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만나요. 우리 대면 예배 온 친구들은 우리 같이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뒤에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고요. 그 제기 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친구들도 집에서 종이 두 장 그리고 동전, 고무줄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제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제기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자, 선생님들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고 우리 종이 못 받은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손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노란색, 초록색 이거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좋아요, 좋아요. 자, 가위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가위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겠죠. 조심해서 써야 돼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 만들기 할 거니까 다 같이 종이 받으시고. 가위가 잘 안 들어?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종이 못 받은 친구 손. 네, 종이랑 조그만한 네모난 빨간 색깔 스티로폼 같은 거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빨간 색깔 스티로폼. 고무줄도 있어야 돼요. 고무줄 없어요? 고무줄 선생님 천천히 나눠줄 거니까 일단 종이부터 못 받은 사람. 자, 다들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종이 다 받으면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다 받으면. 종이 못 받은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다 만들게 되면 이런 제기차기 할 수 있는 멋있는 제기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종이 없는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종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네모난 스펀지도 없는 사람, 네모난 스펀지 없는 사람. 좋아요. 자, 갖다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종이 없는 사람. 저기 승현 있는 종이 있는데. 맞죠? 종이 없는 사람 없나요? 다 있죠. 그리고 네모난 그 스티로폼, 네모난 거 없는 사람, 네모난 거 빨간 색깔 네모난 거 없는 사람.
없나요? 다 있나요? 자, 가위랑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만들기 준비됐나요? 별로 안 준비된 것 같은데 만들기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만들기 앞에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따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멋이 있는 사람이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는 입술 재기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입술 재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여기 전도사님이 준비를 다 했고, 자,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준비물들은 옆에 놔두고 종이 두 장 겹치세요. 약간 이 종이가 하나 커 보이는데 괜찮아요. 종이 두 장 겹쳐서 어떻게 하느냐. 자, 가운데를 한번 접어줍니다. 한번 접어주세요. 두 장 다 같이 해서 접고 있나요? 접어주세요. 접어서 꼭꼭 눌러주고 꼭꼭 눌러줍니다. 자,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접었나요? 다 접은 사람만 얘기해보세요. 다 접었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건 너무 쉬워서 다들 할 수 있죠? 자, 접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네모난 이 스펀지 보이죠? 네모난 스펀지를 옆에 갖다 대봅니다. 갖다 대서 반만큼, 여기 선의 끝에 반만큼 딱 맞춰준 다음에 반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했다가 반만큼만 딱 접어줍니다. 반만큼 대고 여기서 이거 딱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반만큼 접어줍니다. 자, 여기 또 다 접어보세요. 꾹꾹 눌러가지고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다 접고, 자, 반을 접은 사람들, 자, 반을 다 접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가지고 와서 이제 가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위 한번 흔들어보세요. 가위 흔들어보세요. 네, 다 가지고 있죠? 가위를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잘라주기 시작할까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뚠뚠뚠뚠뚠뚠. 자,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자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를 때 조심할 점이 뭐냐, 자, 여기 접힌 부분 전까지 잘라야 돼요. 접힌 부분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펴면은 이 부분까지만, 접혀있는 부분 전까지 잘랐죠? 이렇게 해서 요 위에까지 쭉 잘라갑니다. 쭉쭉. 뭐 크게 자르거나 뭐 작게 자르거나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선에도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도 한번 해보고, 네, 크게도 한번 해보고, 좀 작게도 해보고. 자, 가위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손 안 다치게. 우리 친구들 손 안 다치게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손가락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잘라볼게요. 약간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약간 자르다 보면 삐뚤빼뚤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 삐뚤빼뚤해지면 그 다음 거는 안 삐뚤빼뚤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잘 자릅니다. 와, 벌써 얘기하면서 잘랐는데 거의 반이나 잘랐어. 거의 다 잘라가는데. 자, 보세요. 자, 쭉쭉쭉쭉. 쭉쭉쭉쭉 가위를 가지고 재기를 잘라보고요. 자,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와, 진짜 잘 자른다. 전도사님보다 더 잘 자른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쁘게 손가락 안 비게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조심해서. 자, 잘라보세요. 이렇게 삐뚤빼뚤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잘라봅니다. 좋아요. 잘 못 자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잘라서 끝까지 다 왔어요. 끝까지 짜잔 이렇게 하면은 다 잘립니다. 다 잘린 거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접은 부분을 빼고 이 부분만 이렇게 잘 잘려있어요. 잘 잘려있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다 잘린 부분에서 아까 접어놓은 부분을 펴줍니다. 짜잔, 접어놓은 부분을 펴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노란색, 초록색 종이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 잡고 두 개를 다 같이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짜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접기 전에 딱 그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딱 펼쳐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가위로 자르고 있는 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안 잘라도 돼요. 네, 조금 크게 잘라도 돼.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다 자르고 벌써 펼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얘나 펼치고 있고.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한번 가위로 잘라보는데 너무 작게 안 잘라도 돼요. 알겠죠? 크게 잘라도 되니까. 좋아요. 오, 좋아. 자, 다 자른 친구들은 여기 이것처럼 여기 앞에처럼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펼쳐봐봐, 저렇게. 두 개 다. 두 개 다 해서 펼쳐봐. 짜잔 하고 펼쳐져? 네, 두 개 다. 네. 지호야, 이거 보고 해야지, 네 거. 자. 자, 다 자른 친구들은 이렇게 펼쳐보세요. 펼쳐서 앞에 놔둬보세요. 펼쳐서. 효리 빨리 펼치면 돼, 이거. 짜잔, 반짝 펼쳐지죠. 지우야, 떼면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자, 크게 잘라도 되니까. 좋아요. 와, 다 펼쳤다. 좋아요. 좋아. 야, 현준이 잘했네. 좋아요. 와, 많은 친구들이 다 펼친 것 같은데. 다 펼쳤나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다 펼친 친구들은 앞에 보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와, 다 잘 펼쳤어요. 좋아, 다 잘 펼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펀지를 사용해서, 스펀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접었던 부분 있죠? 접었던 부분에 가운데에 딱 갖다 놓습니다. 가운데 갖다 놓고 이제 접을 거예요. 이걸 자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짠짠짠짠 접어갑니다. 접어서 자 끝까지 다 왔죠? 끝까지 다 온 사람 보여주세요. 다 왔죠? 자, 다 접은 사람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접었죠? 그 다음에 이 접은 부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고 짜잔 이렇게 해서 자, 두 개 접은 부분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잡고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잡고, 잡은 상태에서 아까 있었던 고무줄을 가지고 여기를 묶어줄 거예요. 고무줄로 여기를 짜잔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묶어준 거 보이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감으면 지금 다 묶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기의 기본적인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나와있죠? 이 부분 잠깐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에 자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아까 이 제기가 입이라고 했어요. 우리 입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우리 한글로 입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은 입 모양을 그려도 돼요. 입 모양 입술 모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입술 모양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입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기 네모난 부분에 이렇게 입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자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을 하나씩 펼쳐줄 거예요. 자 바깥 모양으로 하나씩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면 자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제기처럼
비슷해지고 있죠. 펼쳐주고 펼쳐주고. 펼칠 때 중요한 점이 한쪽에만 너무 몰리게 말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다른 데랑 이렇게 섞어줘서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펼친 다음에 다 펼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충 다 펼쳐졌어요, 맞죠? 펼친 다음에 여기 위에를 잡고 휘둘러요. 머리카락처럼 졸라 휘둘러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입모양 제기가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다 만든 제기를 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차보면서 연습해보고 집에 가서도 이 제기 가지고 우리나라 민속 요리 제기 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잘 지켜야 되겠다, 천천히 천천히 제기 차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입을 지키면서 제기놀이 재밌게 해보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우리 윤영부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이제 다 만든 친구들, 자, 스티커에 앉은 스티커.